장면들이 천안에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크로스도 나오고 있죠. 이 공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이번엔 이해찬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강한솔 선수의 크로스 위치가 너무 좋았고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군요. 네. 자, 이해찬 선수가 파고드는 장면이 있었고 자, 강한솔 선수가 빠른 템포로 올려줬거든요. 네, 지금은 이해찬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때 권승리 선수가 좀 이해찬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를 했다. 그리고 골문에는 김철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김종석 슈팅!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김종석! 네, 천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로스를 많이 시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네. 또 경기 막 넘어지지 않고 이해찬 그리고 아, 가운데 연결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에 뛰어가는 가만솔이 있는데요. 가만솔 오른쪽 측면 박스 부근 한 차례 접어두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김종석! 또 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종석! 네, 이번엔 김종석의 헤더가 결국 김철호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자, 김종석이 PK 득점 그리고 헤더 득점 오늘 경기 멀티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김종석의 이런 두 골이 누구보다 반가울 수밖에 없는 김태형 감독이 되겠죠. 네. 특히나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한 사실은 조주영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좀 뜻하지 않은 흐름 속에서 김종석 선수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체 투입된 김종석 선수가 확실하게 공격수로서 이런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만솔 선수가 왼발로 크로스를 시도를 했는데도 이게 또 김종석의 머리 쪽으로 연결이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김종석이 가만솔에게 네, 연결. 네, 김종석 움직임 한번 볼까요? 중앙 쪽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슬금슬금 스텝 밟으면서 중앙 쪽 이 센터백들과 경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이동을 했고 또